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런 기특한 기획을 어떻게 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이런 박람회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준수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준수가. 네, 아. 네. 당황스럽네요. 예. 네.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예요? 예, 우선, 네, 예, 아무래도 좀처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던 관계로, 네, 좀 좋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뭔가 한 단일 가수의 그런 모든 컨텐츠를 총동원해서 만드는 그런 박람회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에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네,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 처음이에요. 네, 이게 뭐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되게 사실 저희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팬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시고 또 많이 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예, 입장만 무료인 줄 알았더니 안에서 뭐 부채라던가 그래서 저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 농담이고요. 아, 예.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네. 예, 오늘도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좋은 마지막의 유정의 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 짓고 싶네요. 예. 네.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는 국가적으로 매년 이걸 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다시 한번. JYJ 멤버십 위크 그 역사의 순간에 저도 소개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재미난 수다 예 재미난 토크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토크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뒤에 스케치북과 그리고 매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각자 좀 요게 이제 제가 준비한 코너예요. 예. 아주 재밌을 겁니다. 예,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일단은 근황 토크도 그냥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 너무 식상하죠? 그쵸?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이신조신 텔레파시! 사실 어저께 좀 색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 나왔네요. 예, 영상 잘 나왔습니다. 예. 아 직접 자,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예, 제가 준비한 예. 코너입니다. 요거 잘 살아야 돼요. 예. 세 분은 또 팀워크 하면 대단한데 어때요? 그 개인 활동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연락은 좀 누가 제일 자주 하는 스타일이에요? 연락 엄마처럼 이렇게 잘 챙기고 멤버 중에 우선 네. 준수는 그게 이렇게 침울하게 목소리가 진지해 진지해 예. 준수는 살아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준수 씨 예. 다행히 그 연락처는 안 바꿨네요. 예예예 예. 준수는 살아있다는 걸 어제 알았고 네. 가장 아무리 바빠도 이 중에서 가장 연락을 잘하는 건 아마 재중이 형이 아닐까. 아 맞아요. 재주 씨 어떻습니까? 저도 유천이가 잘 살아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사실은. 네, 어제 알았고. 네. 네. 더불어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네요. 네. 두 분은 오늘 후로 휴대폰 즐겨찾기에 두 분 다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버튼 누르면 연락되게끔. 어때, 우리 재중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요? 네. 사실 그러니까 멤버니까. 그러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연락을 더 안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더 잘 알고 이 친구가 지금은 뭘 하겠구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연락을 하지는 않는데 저 기분이 좋을 때는 연락을 잘 안 해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그럴 때는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저는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먼저 연락을 또 하는 스타일. 아까 그래서 아까 유천 씨가 준수 씨가 좀 연락을 좀 잘 안 한다 해서 아까 저 대기실에 좀 인사를 하려고 노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막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확 열었는데 두 분이 뜨겁게 포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내가 미안하다 하고 다시 닫았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랜만에 두 분도 예. 자 저희가 스케치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즉석에서 제가 하는 질문에 스케치북에 적으시면 됩니다. 컨닝 안 되고요. 몰래 훔쳐보는 거 안 됩니다. 과연 텔레파시, 이신전신 텔레파시 그냥 느낌만으로도 잘 통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세 분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자. 셋이 함께 여행을 간다고요? 셋이 함께요. 이제 셋이 여행 가면 거기서 또 다른 추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출발은 셋이 함께 합니다. 자, 셋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뭐, 디테일하게 주소까지 적어도 되고요. 자, 지금 뭐 길게 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첫 번째 이신전시 탈바시 스케치북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최초의 팀 1번 보라카 보라보라 보라보라 보라. 좋습니다. 보라보라 다 달라요. 당연히 보라보라 아니에요? 우리 많이 얘기 대화 나눴었잖아요. 뭐 얘기는 했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준수 씨부터 보라보라 그냥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아니 예전에 저희가 보라보라를 촬영차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다음에 꼭 오자. 일이 아닌 정말 놀러 꼭 다시 오자. 네. 아 준수 씨. 네. 얘기는 제대로 전해야죠. 왜요? 일이 아닌 놀러 가자 그랬는데 그냥 놀러 가냐? 커플 여행으로 가자.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면 정확하게 신혼여행으로 다시 가자라고 했었는데 신혼여행까지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 기간이. 그래서 그럼 신혼여행 전에 멤버들끼리 한번 놀러 다시 오자. 놀러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도 여자랑 같이 가자. 커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여자랑 같이 가요? 여기로. 말이 돼야죠. 멤버들끼리 같이 가자. 자, 준수 씨 땀 좀 닦으세요. 네, 땀 좀 닦으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 좀 드시고. 예, 물도 좀 드시고. 아, 지금, 준수 씨. 다음에 준수 씨 개인 팬미팅은 보라보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중 씨 같은 경우는, 그쵸? 일본이라고, 그쵸? 네. 예, 예. 어떻게 이 일본을 또 적게 됐는지요? 아, 일본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정말요? 준수가 최근에 한번 가긴 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간 지 좀 됐고, 일본에 또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아마 유천이랑 뭐 준수도 아는 친구들도 많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놀러. 다른 멤버들도 일본이라고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는 왜 우리 집이라고? 자. 유천 씨 지금 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중이 형 집, 뭐 집에 어마어마한 게 있나요? 뭐 예, 왜 집이에요? 아니 그 요새 이제 재중이 형이 바쁘잖아요. 바쁘시죠. 네, 아마 집에 먼지도 많이 끼었을 테고 집에 좋은 술도 많이 있다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재중이 형이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네. 기분이 좀 우울해서. 집에서 혼자 술을 한잔 마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눈만 괜찮으면 네. 지금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상태니까 그쵸, 눈이. 네. 네. 괜찮으면 아마 같이 가서 한 잔을 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중이 형 집에 한 번도 아직 이사 간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아 정말요? 네, 사진으로는 봤는데 아직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준수 집은 별로 가고 싶지 않고요. 왜요? 왜요? 준수를 만나려면은 준수 집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해야지 준서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아, 예전 얘기죠, 근데 예전. 아, 얘기. 예전에 요즘 예, 예전 아니고. 얘기죠. 예, 예. 축구장에서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재중이 형 집까지 해서 세 분 다 일단은 같이 놀러 가고 싶고 다 가면 되죠, 그렇죠? 보라 보러 갔다가 1번 들렸다가 재중이 형네 집에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쫙 조사를 해왔습니다. 캐릭터에게 못다!